자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GBC입니다. 한 주간에 뭐 집에 관련된 이슈 또 부동산 관련된 이슈들이 있는데 요즘 가장 핫한 이슈가 뭐냐라고 보면 GTX 관련된 이슈인 것 같습니다. GTX 시대가 열렸다라는 평가들도 있고요. 또 이 수서부터 동탄까지 이어지는 이 구간 때문에 주택 가격도 좀 올라가고 또 지자체에서도 뭐 여러 가지 뭐 들썩이는 분위기도 나오고 있습니다. 또 한편으로는 이 GTX라는 게 너무 장밋빛 기대가 아니냐라는 이런 그 의심도 좀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. 오늘은 GTX 관련된 이야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김예림 변호사님하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. 변호사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김예림 변호사입니다. 네, 얼마 전에 그 GTX가 개통을 했죠. 네. 그래서 수서부터 동탄까지 제 주변 분들 굉장히 많이 탔어요. 그래서 이런 그 GTX 노선의 편리성 에 대해서 뭐 많은 분들이 감탄도 하고 또는 아 이거 뭐 너무 이거 배차 간격이 긴 거 아니냐, 환승이 좀 어렵다라고 평가들을 하고 있고 차라리 광역버스가 나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교통 측면에서 봤을 때 이 GTX-A라는 게 좀 뭐 혁명에 가까운 출퇴근 시간 뭐 이런 표현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요 노선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 하는데 GTX-A에 대한 그 노선 뭐 어떤 내용이죠? 저도 아직 타보지는 못했는데 네. 어쨌든 GTX-A 노선 개통됐다고 뉴스에서 많이 봤거든요. 네. 근데 여기 GTX-A 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처음에 이제 이런 교통편이 마련이 되면 네. 이용객이 뭐 처음에는 좀 별로 저조하다가 점차 네. 순차적으로 늘어난다라고 하더라고요. 네. 근데 GTX-A 노선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개통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네.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네. 하더라고요. 이게 그 처음에 GTX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수도권에서 서울까지 한 10분, 20분이면은 네. 서울의 거점 지역으로 도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. 좀 많은 호재, 부동산에 있어서도 호재, 개발 호재 같은 것들로 작용을 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. GTX 노선이 근데 과연 이제 이게 그 언제 개통이 될 것인가 그리고 실현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. 그런데 그렇죠. 네. 이제 GTX-A 노선이 어쨌든 일부 구간이나마 지금 개통이 됐어요. 네. 네. 원래 이제 여기 그 GTX-A 노선 같은 경우가 2024년 3월에 개통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거의 뭐 비슷하게 맞춰가지고 개통이 됐죠. 근데 이제 지금은 뭐 동탄에서 수서까지만 개통이 된 상황이고 네. 이게 다 연결이 되면은 이제 파주 운정, 네. 운정부터 해서 동탄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 노선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. 이렇게 되면 판교 분당, 뭐 동탄, 용인 뭐 이런 데서 또 그리고 고양이나 파주 같은 곳들에서 이제 그 서울의 뭐 삼성역이라던가 이런 그 강남 쪽에 이제 접근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GTX-A 노선이 처음에 개통이 되면서 동탄 주변에 집값이 네. 굉장히 이제 들썩인다라고 해가지고 킨텍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뉴스 기사에 많이 나왔던 것들을 좀 봤었는데 네. 어쨌든 이제 그 순차적으로 좀 개통이 되면은 뭐 이런 지역들에서 이제 도심으로 접근성이 크게 개선이 되는데 기여를 할 수 있는 노선이다라고 보여요. 네. 네, 그렇군요. 그, 이 동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, 지금 이 GTX의 호재를 가장 크게 받은 지역이다라고 평가들을 받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지금 GTX 관련된 그 지역들, 뭐 다양한 지역들이 있습니다. 그 중에 동탄에 위치한 그 동탄, 롯데캐슬 요 지금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, 자, 여기가 이제 GTX A 노선이 다니는 이 동탄역입니다.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바로 붙어 있는 동탄역 롯데캐슬인데 여기 있는 롯데캐슬 최근에 가격이 뭐 한 20억을 넘어서는 그 정도 가격까지도 나왔죠. 그래서 서울에 있는 주요 지역보다도 가격이 더 높다라고 평가를 받아요. 이 아파트를 저도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집에서 거의 뭐 엘리베이터 타고 이 동탄역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아주 이런 초급행에 가까운 이런 노선을 가지고 이 동탄부터 수서까지 갈 수 있다. 그러니까 내 집에서 수서역까지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점들 때문에 굉장히 좀 매력도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또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. 뭐 그 동탄 이 정도 가격이면은 서울에 살지 왜 동탄에 사냐. 그리고 서울 사람들이 뭐 굳이 저기 가서 살 필요가 있냐라고 얘기하는데 또 제 주변에 지인분 얘기를 또 빌리면 아니 왜 자꾸 서울 얘기를 하냐, 나는 직장이 동탄이고 직장에서 사업을 하고 직장에서
뭐 여러 가지 뭐 반도체나 삼성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나는 집을 사는 건데, 난 서울로 출퇴근도 하지 않는 사람인데 왜 자꾸 서울 출퇴근을 위해서 동탄에서 이런 집을 사냐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동탄이란 지역은 서울의 출퇴근보다 자족 기능을 갖춘 지역이거든요. 지금 인구가 100만을 넘었고 중장기적으로 보면 한 200만까지도 뭐 예상을 한다. 뭐 생각을 하고 또 출산율도 1.4명 정도 될 정도로 학계 출산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인구나 산업이나 교통 이런 것들이 잘 분포가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셔도 무방하다. 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이 GTX 관련돼서 지역의 호재로 작용을 한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. 지금 김포에 있는 지금 GTX D노선, 이 노선이 가고 있는 곳들 같은 경우도 김포의 아파트 지수도 전주 대비했을 때뭐한0.18% 정도 오른 수준이고요. 또 1월 달에 청약을 받은 인천 서구 같은 경우도 이런 GTX 노선이 있어서 그런지 평균 경쟁률이 뭐 44대 1 정도 나오기도 하고요. 그런 상황입니다. 그리고 지금 경매시장 같은 경우도 파주 야당동에 있는 한빛마을 2단지 휴먼빌 레이크 그 팰리스 같은 경우도 응찰자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면서 감정가를 뛰어넘는 가격들이 이 파주에서 나오거든요. 근데 이 파주 같은 경우도 사실 GTX 노선하고의 연결이 좀 크죠. 그리고 고양시에 있는 그 덕양구 아파트 거래량 같은 경우도 12월에 한 210건 정도 되는 거래량이었었는데 1월 달 들어서는 286건으로 거래량이 늘었어요. 거기에다가 2월 같은 경우는 361건이 늘어납니다. 여기 대공역 같은 경우도 GTX A가 들어가는 그런 노선이기 때문에 GTX가 들어가는 지역에 주택 가격이 앞서서 말씀드린 건 동탄 같은 경우는 서울의 가격을 넘는 뭐 물론 강남하고 마용성 이 지역들보다는 조금 뭐 평수 대비해서 좀 우열이 좀 아직까지는 열세라는 거는 뭐 한두 건의 가격 가지고만 평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좀 열세라는 건좀 인정이 되겠지만 김포의 청약 경쟁률이라든지 또는 그 파주의 경매 거래 건수라든지 고양시에 있는 그 거래량 증가라든지 이런 것들로만 보더라도 GTX의 영향력과 이런 투자 시장에서 GTX의 그뭐 영향력 이런 것들은 나타났다. 그렇기 때문에 호재로 작용을 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변호사님 한테도 사실 이 재개발 재건축 관련돼서 질문이 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연 접수가 된게 있어서 제가 좀 하나 소개를 좀 해드리고 가려고 하는데 지금 아무래도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시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. 직장이 강남이고 또 7억 정도 하는 매매가로 실거주 목적의 아파트를 매수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아이가 이제 3살인데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입주를 해서 안정적으로 거주를 하고 싶은데 추천할 만한 지역이 어디냐라는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 어떤 지역들이 좀 가격적인 부분이라든지 그 직장하고의 또 출퇴근 또 우리 앞서 얘기한 것처럼 GTX가 요즘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그 이런 호재로 연결될 수 있는 지역들 향후에 주택 가격하고도 연결할 수 있는 곳 어디로 좀 추천을 해주시겠어요? 저는 이제 은평구 쪽에 재개발 구역을 좀 추천을 드리고 아, 싶은데요. 네네. 이게 그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이가 좀 어려서 여유가 있으시긴 한데 네. 사실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상당히 오랜 기간 진행이 되잖아요. 네. 그래서 초기 사업 단계에 들어가시면은 뭐 입주를 하는 데까지 한 10년, 15년 걸릴 수가 네, 있기 그렇죠.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저렴하더라도 좀 어려우실 것 같고 은평구 쪽에 이제 재개발 구역들 이게 구체적으로는 연신내 역에 이제 GTX A 노선이 개통 되거든요. 네. 연신내역과 이제 접근성이 좀 가까워서 이제 연신내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GTX A 노선이 개통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삼성역까지 한 15분 정도면은 도착하는 위치가 되거든요. 그래서 입지가 상당히 이제 좋아지는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그 은평구 쪽은 사실 그동안 이제 그 광화문 접근성은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광화문이나 여의도 접근성. 네. 근데 이제 그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좀 나쁜 곳이었어요. 그러다 네. 보니까 집값도 많이 오르지가 않고 그런 지역이었죠. 지역이었는데
네, 이제 GTX A 노선이 이제 개통 예정이 되면서 강남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고 상당히 이제 가격 상승률도 최근에 많이 그 반영이 된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은평구에 있는 재개발 구역 중에서 추천을 좀 드릴 만한 구역으로는 네. 이제 입주를 한 3, 4년 정도 이제 앞두고 있는 구역들이 몇 개 있어요. 그래서 네.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로 이제 대조 1구역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. 이제 네. 대조 1구역 같은 경우에는 26년도에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네. 한 2년 있으면 입주를 하게 되는 거죠. 네, 하게 되는 건데 여기 대조 1구역은 아마 그 뉴스에서도 보셨을 거예요. 이게 얼마 전에 공사비 갈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잠깐 중단이 됐었어요. 네, 중단이 됐었는데 뭐 이런 사업지가 요즘에 좀 비일비재하긴 하죠. 왜냐하면 시공비 관련해서 갈등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잘 봉합을 하고 이제 사업을 다시 공사를 재개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신내역을 도보로 접근하기에는 좀 멀어요. 근데 대신에 네. 이제 불광역을 도보로 접근할 수가 있는데 불광역이 연신내역과 한정거장 정도이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는 이제 그 GTX A 노선을 좀 활용하기가 좀 용이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전체 세대수는 한 2,451세대 정도이기 때문에 세대수도 괜찮죠. 네, 그런데 지금 시세를 보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한 7사형, 5구형, 뭐 이렇게 8사형 뭐 이런 그 쪽에 수요가 좀 많은 걸로 볼 수가 있는데 네. 프리미엄이 3억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조합원 네. 분양가가 뭐 6억에서 7억 사이, 뭐 8사형 기준으로 했을 때 뭐 그 정도 이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총 투자금은 9억대 투자금이 좀 들어간다. 네. 그래서 30평대 아파트를 2년 후에 입주하면서 한 9억 정도 이제 매수를 하신다라고 네.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제가 더 추천을 좀 드리고 싶은 곳은 이 대조 1구역도 좋은데 지금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저렴한 매물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가련 1구역이에요. 네. 가련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연신내역을 이제 걸어서 접근이 가능해요. 조금 멀기는 한데 마을버스 네. 한 번 정도 타면 이제 접근이 가능한 위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 세대수가 4,000세대가 넘어요. 거기다가 이제 테라스하우스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주택 유형이 좀 다양화되어 있다. 아무래도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네.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주가 완료가 돼서 이제 삽을 뜨겠죠. 그렇게 되면은 한 3년에서 4년 정도 후면은 또 입주를 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세대수가 4,000세대가 넘기 때문에 상당히 대단지로 보여요. 대단지이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그 매물들이 이게 아무래도 대단지다 보니까 매물들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저렴한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는 추세이긴 하거든요. 그래서 프리미엄을 보니까 2억대 정도 이제 30평대라고 하더라도 예, 그렇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 조합원 분양가도 좀 낮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. 현재로서는 그래서 5억대에서 6억 네, 뭐 이렇게 이제 조합원 분양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뭐 30평대를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총 투자금이 한 8억대 뭐 초중반 이렇게 들어가시겠더라고요.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대조 1구역과 비교했을 때 한 1억 정도 차이가 나죠. 네, 그래서 대단지 프리미엄을 좀 누릴 수 있으면서 연신내역의 GTX A 노선 이런 교통 호재들도 누릴 수 있고 좀 그 주변에 이제 비슷한 사업 단계를 가진 구역과 비교를 했을 때 한 1억 정도 지금 저렴한 매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. 저는 가련 1구역 투자를 조금 추천을 또 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이제 한 구역 정도 더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아직 사업 시행 인가 단계이기 때문에 네. 입주까지는 시간이 좀 남았어요. 그래서 한 7년 정도 보셔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 불광 5구역 재개발이거든요.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 보면은 근데 시세가 저렴하게 형성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. 이렇게 사업 단계가 아직 그 뭐 대조 1구역이나 가련 1구역에 비해서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 하면 사실 불광 그 5구역 같은 경우에는 뭐 대조 1구역과 거의 비슷하게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 향후에 이제 공사비도 많이 오르고 비용이 많이 투입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비교했을 때는 제가 볼 때 이제 세 구역 중에 가련 1구역 좀 눈여겨 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더라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지금 지금 뭐 다양한 그 의견들 은평구 쪽에 뭐 여러 얘기들을 주신 것 같습니다. 뭐, 저 개인적으로는 그, 봤을 때, 지금 제가 한번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, 저는 신도림 재개발, 뭐, 요 부분들도 한번 좀 같이 검토를 해보는 것도, 좋을 것 같아요. 여기가, 지금 그 신도림 293, 번지 그 개발인데요. 얘가 뭐 이제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 뭐 개발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혹시라도 뭐 재건축 관련된 그런 투자를 희망하신다 그러면 신도림역에서 라이프 미성 아파트라든지 또 여기 신도림 관련된 여러 아파트들이 있는 이 지역들하고도 같이 한번 살펴보신다면은 이 지역이 좀 우수한 그 상권과
또 아파트들로 변모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. 여기 서부 간선도로를 비롯해서 안양천을 끼고 있고 좌측으로 보면 목동의 여러 가지 인프라들도 활용들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그러니까 목동하고의 연결성 그리고 향후에 뭐이 지역들이 뭐 공원화 조성이라든지 지하 작업을 하게 된다면 신도림이 갖고 있는 중공업지의 그 용적률을 활용한 그 다양한 그 개발들까지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. 그래서 이런 신도림 관련된 그 투자들이나 뭐 의향들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적극적으로 좀 고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특히나 지금 신도림 293 재개발 같은 경우는 여기 그 예전에 그 조감도가 나왔는데 지금 그 1,000명 정도의 뭐 아파트 한 42층으로 건설이 되고 또 지하나 뭐 지식산업센터는 18개 층으로 돼서 이제 3개동으로 진행되는 그런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그리고 아까 신도림 미성 아파트 같은 경우도 정밀 안전 진단을 통과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기대감들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가 지금 그뭐 이제 1989년도 준공돼가지고 한 30년을 채운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뭐 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재건축 사업들 뭐 이것도 같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신도림 재개발과 그 도림천하고 이 신도림역 그다음에 안양천이 끼고 있는 요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본인의 그 거주의 그 반경과 또 자녀를 키우는 그런 과정까지도 한다라면 괜찮은 그 지역이 아닌가 라고 저는 좀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, 이사를 가기 전에도,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?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.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.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. 낡은 정보를 지워라.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.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.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.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, 도시와 경제.